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가죽주의 심플 디자인 에두아르도 패션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입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올해 마지막 저녁 방송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시황 마감 상황은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2021년 우리 3프로 TV와 함께 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식하는 직원들은 그 직원에서 근무할 때 몇 번씩 인생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올해 그런 기회를 잡았던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네. 아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시향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현상수배죠. 박현상, 아, 예. 현상수배. 박현상 예. 차장님 오시는 시간을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십니다. 또 시황 워낙 이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네.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코스피는 좀 빠졌고 네. 코스닥은 조금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긴 했어요. 마지막 거래일에. 근데 작년과 조금 달랐던 점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부족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최고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은 워낙 열풍이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처음 시초가 1월 4일 날 처음 시작한 거래소가 정프로님 몇 포인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오늘 아니 올해 1월 4일 날 처음 시작한 첫 시장에 2845 와, 봅니다. 거의 정확하죠. 2874 포인트로 아, 시가를 네. 시작을 했고요. 오늘 2977 포인트니까는 네. 그래도 연봉상은 양봉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르긴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올해 1월 4일 시가가 968 포인트 정도 했거든요. 오늘 종가가 1033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다사다난했던 올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급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 금융투자 수급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게 오늘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지금 기관 같은 경우가 7,600억 매도로 끝났는데요. 네. 거래소 기준으로 금융투자 9,2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가 5조 5천억 매수였고 어제 1조 5천억 팔았고 오늘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금액 팔았으면은 한 3조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물량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얼마만큼 빨리 소화가 되는지가 거래소의 대형주가 얼마만큼 빨리 반등이 나오는지가 일단 수급적인 첫 번째 포인트가 같다는 거는 일단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아침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자료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2003년도 이후에 마지막 거래일 날 코스닥이 안 오른 적은 없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오늘도 다행히 코스닥이 올라서 끝났고요. 네. 5.9포인트 올라서 1033포인트에 끝났는데 이게 기대감이 있었고 아까 같은 거래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거의 코스피에 쏠려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고르게 조금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향에 대한 뭔가가 있었는데 네. 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젠이라는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를 삼성그룹에서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래서 어젯밤에 바이오젠 주가도 거의 9% 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이오로직스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어쨌든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약 개발 업체나 CM 업체도 굉장히 약하긴 했었는데 네. 어찌됐든 삼성그룹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바이오를 육성했다는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코로나 상황 때 좀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가져야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갭상승을 떴는데 11시 좀 넘어서 부인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 떴다가 종가 기준으로 1% 그러니까 쭉 밀려서 끝난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리고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밀렸는데 밀린 이유가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탄력적 설비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디램 가격도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공급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렸는데 어찌 배당락 효과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했고요.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이상 오르면서 끝난 상황인데 이 같은 경우가 공급과잉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설비 조정 때문에 수급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도 뜨기 시작을 했고 오늘 그래서 저희 시장에는 하이닉스가 3% 정도 올라서 끝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는 조금 500원 정도 빠져서 밀리긴 했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하이닉스만 따로 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업황들 종목들 대형주 단에서는 거의 다 밀려서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업황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일단 오늘 IT 쪽에 대한 이슈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었던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떴는데 2020년도에 글로벌 폴더블 폰 판매량이 한 280만 대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900만 대 정도 예상이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는 3배 정도 된다라는 기사가 떴었고 이 기사 때문인지 모르더라도 최근에 폴더블 폰 관련주들 물론 휴대폰 부품 섹터라든지 폴더블 기타 카메라 다 좋았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했던 상황인데 오늘은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갑자기 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장인지를 만드는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가 6% 이상 상승을 해서 끝났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전고점 부분 다운 상황입니다. 조금만 내일만 뜨게 되면 이제 신고가 다시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KH마텍이라는 회사가 4% 뭐 DKT라는 회사 3.9% 약간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휴대폰 업종 내에서도 삼성향 그리고 애플향 그리고 중국 폴더블향 이렇게 업체들이 다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처음에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삼성향 업체들이 좀 올라가다가 그 중간에 최근에 강했던 뭐 BH라든지 DK 같은 이런 JKT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애플향이거든요. FP12 이쪽이 또 강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뒤늦게 중국향 폴더블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유기적인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가장 신고가를 먼저 쓸 것 같은 경우는 파인테크닉스 쓸 것 같긴 한데 그러더라도 시장에서는 계속 이쪽 진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와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최근 어제와 오늘 사이의 시장 특징 같은 경우가 기존 그 전에 주도 섹터였던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2E 게임이라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쪽 섹터가 내년에 뭐 주도 섹터가 될지 혹은 기존의 주도 섹터가 될지는 조금 더 쳐다보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은 속에서도 시장은 새로운 니치 마켓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거래 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28일 날 배당락 전날 같은 경우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팔면서 12조 거래됩니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0조. 오늘은 또 8조대로 떨어졌습니다. 8조 7천억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 국면인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빨리 거래가 터져서 시장에서 온기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마지막 날 거래일까지는 거래 대금이 매우 작았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젠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IT 섹터 내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섹터 같은 경우가 PCB 관련 섹터예요. PCB. 네. 근데 PCB가 정말로 잡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심텍이라는 종목 신고가 뭐 예를 들어 코리아 서킷 신고가, 대덕전자 신고가 막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신고가로 가고 있을 때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종목이 돌아가면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들이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증권사에서 금쪽 같은 내심텍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아 리포트 이름이? 리포트 이름이. 아 금쪽 같은 내심태. 네, 요즘 금쪽이라는 그 저기 아이들 문과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2022년도 이익적 만취를 상향을 더 시켰습니다. 내년에 원래 기존 컨센서스는 2,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그 하우스 목표 컨센서스는 2,300억에서 2,500억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가 아직까지 상향이 되고 있고 뭐 업판 같은 경우 다들 알다시피 뭐 DDR5 쪽 기판 업그레이드라든지 웨키징 기판에 대한 뭐 수급 타이트한 거 이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내가 잡았을 때 고점일 것이냐 아니느냐라는 부담감. 특히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가 내가 잡고 넘길까 그냥 넘길까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었던 하루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PCB 관련주도 좋고 폴더블폰, 카메라, 자율주행 이쪽이 지금 IT 쪽에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적어도 매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섹터 한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정도는 저도 저기 관심 종목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성장성 있는 섹터 오늘 거래소는 거의 다 밀렸는데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 어제부터 조금씩 나타나는 게 그 최근에 그러니까 한 10월 달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뭐 오징어 게임이든 뭐 여러 가지든 좋았다가 많이 눌려 있는 섹터 컨텐츠 섹터거든요. 컨텐츠 섹터 같은 경우 고요한 바다인가요? 눌렸어요 컨텐츠가? 네. 컨텐츠 쪽이 좀 눌려 있었어요. 엄청 말렸습니다. 아,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약간 불발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고요바다도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지옥 같은 경우도 제이 컨텐츠리가 그 전날 갑자기 확 떴다 그날이 고점이었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저도 레포트를 좀 살펴보니까는. 콘텐츠 업종 주가가 그 해당하는 콘텐츠가 그 성공한 다음에 계속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경우는 다음 콘텐츠가 또 성공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항상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지옥이든 오징어 게임이든 뭐 최근에 안 좋았었던 뭐 저기 고요한 바다인가요? 네. 고요한 바다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12월 달에 별로 없었어요. 막상 없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부터 저희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좀 돌리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돌릴 때 기관 투자가가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주도를 할 것이냐 아닌 거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부터 들어와서 뭐 제이 콘텐츠로 4.8%, 뉴가 3.2% 이런 식으로 이런 업종에 있는 주가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관 투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업종을 이제 뭐 저가 면수 측면이라든지 대부분 저 종목들을 보시면은 내년 2월에 3월 정도에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내년 같은 게 HBO Max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효과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바닥 다진 후에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동진 세미캠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났어요, 오늘. 오늘도 10% 이상 굉장히 급등이 나오면서 10%? 네. 아, 지금 3, 4만원 움직이다 5만원이 뚫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신고가를 처음 벗기는 날 같은 경우는 UV형 포토레지스트가 삼성 퀄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에 며칠 전에 신고가를 썼다가 한 며칠은 좀 밀린 게 아니고 고가놀이 패턴이었죠.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의 배터리 셀을 첫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1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추적했었던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한 작년인가요? 노스볼트에서 응극제, 그 2차 전지용 응극제를 동진 세미캠 10년 동안 그 납품하겠다라는 기사가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 이렇게 발현이 되면 오늘 주가로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은 IT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최근 2차전지 많이 눌렸지 않습니까? 네. 눌렸는데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뭐 김현수 연구원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솔루션 첨단 소재는 조금 그 다른 거 대비해서 뭐 더 덜 올랐다라든지 그랬는데 그 솔루션 첨단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은 좀 눌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좀 약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4% 정도 솔루션 첨단에서 올라왔고요. 대주전자재료 1%, 동화기업 1%. 보면 이게 어느 정도는 너무 급등하는 종목과 급등하지 않았던 종목의 그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 거래대금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종목들이 일종의 균형을 이뤘던 하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뭐 깔끔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정리해 주셔서 예, 예. 뭐 더 덧붙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네. 오늘 시장 하여튼 전체적인 거래대금 자체는 조금 이제 적었던 한 8조 원대로 좀 적었던 날이고 마지막 날은 항상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았던 뭐 그런 패턴을 반복했던 그런 하루. 이제 오늘 지나고 1월
이제 3일인가요? 예. 다시 시장이 개장되는 네. 3일에 이제 개장이 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거에 대한 기대 가지면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올 한해 특히 이제 하반기에 아주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예, 내년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 좀 이따 오는데. 좀 이따 와요? 네, 강원 작가님 오실 때. 아, 뭘 또 와요? 아닙니다. 잠시 후에 강환국 작가 오실 때 우리 박현상 차장님 또 옆에서 같이 뭔가를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잠시 후에 네. 네, 다시 뵙기를 하고요. 네, 그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예, 예. 다녀오십시오. 화장 있다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